네, 우리 권사님 이게 지금 그 여기서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43년? 43년. 미국에서. 예. 그리고 뉴저지. 아니죠. 미국에서는 50, 그 우리 아들이 75, 4년생이니까. 와, 그렇구나. 예. 그 권사님은 지금 뉴저지 살다가 이곳에 이 예. 뉴욕에 퀸즈로 온 지가 얼마 됐어요? 뉴저지에서는 얼마 안 살고 뉴욕에서 많이 살았어요. 아, 뉴욕에서. 맨해튼에서도 살다가 예, 가게 하면서 또 가게도 했어? 예, 그럼요. 어떤 가게? 야채 가게. 우와! 권사님, 무슨 뭐 15인승 이것도 운전도 해보셨어요? 운전도 예. 잘해요? 잘하죠. 원래 미국 분들은 다 운전 잘하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큰 거는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렇지, 네, 저는 아무래도. 좀 통이 좀 대통. 맞아, 권사님은 코뿔소야. 예, 코뿔소 맞아요. 맞아, 완전 코뿔소야. 코뿔소 제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구나. 원장님, 이게 아파트에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소녀들이, 뭐, 동화의 나라 사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땡큐. 막, 추수감사절을, 물론 지금 추수감사절 시즌이잖아요. 근데 마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듯이, 이런 대복은 한국과하고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 예, 예, 맞아. 이게 마트에 사오셨구나. 예. 코부수 목사 온다고. 예. 아이고, 그랬구나. 권사님은 언제부터 내 설교 들었어? 한 3개월? 3개월 됐나? 3개월밖에 안 됐어? 예. 우와! 그런데도 이렇게 코뿔소 목사랑이 가족 같은 느낌이 받는 거지. 예. 그럼, 밤낮으로 그냥 밤낮으로 밤낮 들어? 예. 우와! 야, 주님. 주님이 그냥 신부를 바짝 끼웠네. 그렇죠. 이제는 예.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웠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는 예. 이렇게 촥 들려 올라가면 이제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제는 빠이빠이지. 예. 그게 소망이잖아. 아, 예. 그래요. 옛날에 고향 생각나고 그렇죠. 가끔씩 몇살때 미국 오셨어요? 24살? 예, 24살 때. 그러면 한국의 그리 뭐 모든 게다 눈만 가면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서울에 살았어요? 아니면 거기 태어나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미용 기술을 광주에서 배우고, 아, 미용사였구나. 부산에 또 언니가 있어서 언니 집에 가서 미용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만나서, 초청해가지고 미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 기술이 있어서 자신이 있었구나. 예, 왜 그러고 예. 있잖아요. 여기서도 배웠어요. 아, 미용 그래? 기술. 예, 미용 여기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좋잖아.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손재주가 좋거든. 예, 맞아요. 근데 미용실로 계속하지 왜 아채 가게 하고 그랬어? 야채 하는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야채 가게 한 거지. 아, 그러니까 권사님은 미용실 하면 되지. 그래서 좀 세련됨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그 할머니들 머리도 잘라주고, 좀 이렇게 코비드 걸렸을 때 목사님도 잘라주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또갈 수도 없고, 미용실 문도 머리는 닫히고. 길고 머리를 그러니까 기르고. 아, 그러니까 제가 코비드 걸렸을 때 봉사위원이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요. 코비드 봉사 설교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정말 이게 내 길이구나. 목사님이 정말로 깨우는 목사님이구나.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 왔어요. 그래? 예,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또 터키도 갔다 오고, 터키도. 예, 온두라스도 갔다 오고, 파나마도 갔다 오고, 예, 저는 열심히 힘들게 살았지만 또 여행도 또 많이 여행, 하고 그럼요, 나름대로 그럼요. 엔조이도 하고 살았구나.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선교에 그 눈을 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맞아, 맞아. 설교할 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고향을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는 거를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저도 이제 다른 데는 선교했지만 제가 마지막 때는 이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고 또 축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아멘. 해서 제가 목사님 손을 아멘. 꽉 잡았습니다. 아멘. 내 키스 한번 해야 돼. 자.
나 그냥 여기 평생 살면서 손톱 키스는 내가 지금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아이 멋쟁이 권사님. 우리 멋쟁이 권사님 성함은 임현옥 권사님이세요. 자식은 몇 뒀어? 다섯. 아들 야. 하나에 딸 넷. 우와. 손자가 다섯. 딸 넷에다 아들 하나면 홈런이야, 홈런. 홈런. 예. 땡큐. 정말 예, 좋네요. 예. 그리고 뭐 증조 할머니 됐다며? 예, 증조 할머니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네가 딸 낳았는데, 딸네가 큰 딸이? 아니요, 아들이 딸 낳아가지고 딸이. 그 딸이 예, 결혼해서 애 낳고. 예, 예. 조지 아들에서 만나서 지금 LA에서 살아요. LA에서. 예, 예. 그렇구나. 아유, 참 살아온 세월 동안 미국에서 참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제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저기 했는데 좋았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자꾸 세상이 변하면서 이렇게 목사들이 변질되고 교회들이 변질되고 하니까 제가 다니면서도 항상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그 교회에서 입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예 정말 그렇구나. 예, 박영민 목사님을 아멘, 아멘. 만나서 예 그러니까 제가, WC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예, 그럼요, 그럼요. 동성애 이런 예, 거 지지하는 예, 거 예. 그래서 그런 교회를 뉴욕에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목사님 그래도 그 설교를 날 밤낮으로 들으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 저도 이렇게 성서대학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도 배운 건 많죠.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는 예, 예, 그래요. 예. 계시록을 많이 예. 주로 목사님 하시니까 그게 제가 또 뿅 가고 맞아요. 듣고 싶은데 그걸 예. 전해주지 않으니까 예. 답답하면 예. 말할 수록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럴 거예요. 예,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언제 다 어디서 만났으면 그렇죠. 좋겠어.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예. 그래도 우리는 예. 유튜브로 매일 만나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뭐 이렇게 댓글도 보면서 예. 같이 기도도 하고 아마 이제부터 그 이 방송 나오고 나면 권사님이 슈퍼스타가 될 것 같아요. 아 뉴욕의 임현옥 에? 헤어 디자이너 그러면서 네, 허리 피자 문의까지 시작 허리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상황 피자 체중 피자 얼굴 웃음 피자 얼굴 피자 네, 우리 샤론 간사님 방송하는 것도 봤어요? 그럼요. 예. 그때 잘하죠. 제주도에 그 맞아. 갔을 때 네. 그 대신 하는데 어색해가지고 샤론 쳐다보니까 더 웃음이 나와서 아유, 그러니까 지금 거부소 패밀리가 미국에 있는 할머니들이 행복했구나. 예. 그랬어요. 아, 정말 정말 목사님 네. 가족이 너무 주안해서 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도와주는 게 네. 그게 천국이지 어디가 또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정말 맞아. 목사님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천사들의 밭들이 올라간다면 최고 소망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 와서 고생 그렇죠. 많았고. 그렇죠. 예, 진짜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선교하고 또 헌금 내고 이랬는데 그게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우리가 그렇죠. 소망이 있겠어. 그럼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맞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큰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엉뚱한 맞아. 길로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코비 걸렸을 때도요, 다 교회 문 닫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 그래. 예, 그냥 차 있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장로들 그 이제 안수 집사들 그 목사님 그냥 그 빈 공간에서
빈터에서 설교했잖아요. 아. 그때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제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건 아니네. 말을 안 해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탁 끊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많이 일했는데 좀 배도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끊었잖아요. 그렇구나. 아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도 이렇게 제가 그 처음 만났을 때 막 눈물도 나고 또 야 어떻게 이런 그 뉴욕에 한켠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저를 환영해 주니까 우리 고문스터 패밀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사랑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저희가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인터뷰를 마칠게요. 권사님 손 좀. 하나님, 권사님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깨어난 것은 이 딸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선택의 헛발질이 없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이 때에 정말로 주님이 그 놀라운 인심을 받는 딸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용기도 필요했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어떤 선택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니 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온몸에 건강을 주시고 아멘. 또 다섯 자녀의 후손들까지 다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택시 운전사를 만날 때도 코프소 TV 시청하세요. 마지막 때 전하는 메시지 들으세요라고 이 종이의 메시지를 홍보하고 다닙니다. 미국 아버지의 뉴욕의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혜를 더하시고 영감을 더하시고 이 딸이 손을 대면 복이 임하고 이 딸이 눈빛이 닿는 것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이 딸이 발걸음이 닿으면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역사가 나타나게 아멘. 하옵소서. 천군천사는 도울지어다. 아멘. 모든 당뇨도 내려가고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저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명하노라. 이 가정의 어둠의 들은 따라가라. 아멘. 천군 천사들은 이 가정을 수송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예일 임하게 도와주시고 누우면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아멘. 깨어나면 희망차게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어딜 가든지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님이여 내가 올 때까지 일하라 그랬사오니 복음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아멘. 필요한 제동도 채워주시고 아멘. 마음껏 알리아 또 이스라엘의 이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라클 머니도 날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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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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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리 샬롬 하베리